우유 밥 말아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지근한 우유에 뜨거운 밥을 넣고 소금, 맛소금 살짝 끼얹어서 먹으면 맛있어. 곰탕이 따로 없어. 곰탕이야 이건 완전. 곰탕을 왜 먹어? 우유를 밥 말아 먹지. 식사했습니까? 저 지금 먹었습니다. 아니, 아, 먹고 있을 때 전화 왔어요. 아니, 먹고 있을 때 전화 왔어요. 뭘 먹었어? 뭐 먹었어, 뭐? 그래도 시켜서 먹으면 되죠? 또 먹으면 되죠. 아니, 또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또 먹으면 되지. 아니, 와, 또 먹으면 되지. 김 들어갔어요? 볶음밥에? 몰라요. 김이 들어가 있는데? 김이 묻어있는데? 저 안 보고 그냥 막 먹어. 아니, 뭐 또 먹으면 되지. 시켜 먹으면 되지. 맥도날드? 이미 먹었잖아요, 밥을. 아니, 저는 이만큼 먹었어요, 이만큼. 반절 정도. 여기에 반절이에요, 여기 반절. 진짜 이거 말이 안 돼. 지금 내가 얼마나 기분 막 들떠가지고 왔는 줄 아세요? 뭐 시켜 먹지? 아, 오늘은 뭘 먹을까? 뭐 먹을까? 아니 근데 진짜 지금 두근두근 하면서 온 거 아니야? 먹어도 됩니다. 와, 잠깐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 나는 진짜 운동 마치고 샤워하면서부터 막 너무 들떠 있었어, 솔직히. 또 초삭초삭 된다. 너무 허무해, 너무 허무해, 너무 허무해. 시켜 먹죠? 아니 조금 먹었어, 진짜 조금. 저 먹은 거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영화를 다 본 사람하고 같이 영화 보는 게 재밌어요? 영화로 어? 치면은 영화 다 본 사람하고 같이 영화 보고 싶냐고? 아니, 영화로 치면은 기생충 기정이 막 그 데리고 올 때 정도 거기서 보고 안 본 거야. 요만큼 먹었어. 그럼 봐도 되지. 밥에 뭐 들어갔어요? 어떤 게 들어갔어? 밥이랑? 밥이랑 계란? 계란? 그리고 그거 만두 하나 있었어요. 만두? 만두? 굳었어요? 쪘어요? 만두는 구워야죠. 근데 만두는 구워야지. 물만두, 뭐 찐만두 이거 다 뭔지 알아요? 군만두 먹고 질려가지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뭐 먹으면 좋을까 해서 먹는 게 그 나머지 만두들이요? 군만두가 근본이에요. 다 나머지는 내가 찌기만 썼어도 그래 찐만두 정도에는 약간 좀 그래 덜 먹었다고 치자. 그치, 하고서는 느낌 있을 텐데 군만두면 다 먹은 거죠. 그치. 그러니까 사실상 군만두가 롤로 비교하면은 미드레인 무슨 말인지 몰라. 난 롤을 안 해서 찐만두 물만두는 정글 서폿이에요. 아, 내가 하스스톤을 비교해 주세요. 내가 봤을 때 군만두는 피 한 20 남았는데 쪼았던 거야. 그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쪼아 소식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사코? 어. 악마 못 잡아먹어서 아주 안달이네. 악마만 하시잖아요. 악마 못 잡아먹어서 아주 안달이야. 악마가 너무 세요. 쪼아가 말이 안 돼, 시너지가.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미 뭐 입맛도 뭐 다 뭐 배가 찼는데 뭐가 먹고 싶겠어. 저는 그 형 가는 거 따라갑니다. 김치찜. 표정이 왜 이래? 아, 치우기 힘들었어. 표정이 왜 이래? 치우기 힘들었어. 김치찜이나 보쌈. 아, 그 뜯을 거 많은 거. 보쌈 말고 뭐 없습니까? 뜯을 거 적은 거. 햄버거라든지 뭐 좋은 거 많잖아요. 아, 햄버거도 많잖아요. 따라온 데 놓고. 피자도 있고 한 번 딱 열면 먹을 수 있는 피자도 있고 많잖아요. 많은데 왜 하필이면 뭐 이게. 뭐 알겠어, 보쌈. 알겠어. 그러면은 번잡스러운 거 그런 거. 오랜만에 네. 햄버거 먹읍시다. 아, 좋다. 햄버거 좋습니다. 햄버거. 아, 도시락 먹을까? 도시락? 도시락 원하세요? 도시락 여기 괜찮은 데 있어요? 근처에? 본도시락. 본도시락. 본도시락? 본도시락이 기본이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 본도시락 근데 방송국에서 먹는데 맨날 본도시락. 질렸어. 삼구 도시락. 3,900원짜리인가 보다. 어? 아니네? 아닌데. 왜 3구지? 아, 사장님 나이인가? 아, 그러면 내년이 되면 간판이 바뀌나요? 계속 바꿔야 돼. 40으로? 아니죠. 20세기 폭스사처럼 그냥 냅두는 거예요. 역사로. 그때 시작했다? 네, 역사로. 아, 내가 봤을 때 리뷰 많은 손. 감사합니다. 리뷰가 일단 많아야 돼. 사장님 댓글이 많아야 돼. 뭐 안 먹는다 안 먹는다 하면서도 뭐 그렇게 뭐 썩 안 먹고 싶은 생각은 없나 봐요. 뭐.
아니 안 드신다 안 드신다. 내가 안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지금 먹을 생각으로 지금 들떠서 왔는데 여기까지 지금. 아니, 안 드실 것 같아. 울트라콜은 믿을 수가 없고. 부대찌개? 아니야 귀찮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냥 해본 얘기야. 예. 아 이거 아시잖아요. 느낌 아, 알잖아요. 아 느낌 아시는 분이 왜 그래요? 아마추어처럼. 알았어요. 삼구도시락 네. 어떻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그 플라스틱 하나에 다 담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 괜찮네. 삼겹살 토핑 김치볶음. 어 하나짜리 좋네요. 이거 하나짜리 좋다. 좋다 좋다. 나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싶어. 어. 여기다가 뭐 추가를 하세요. 뭐 스팸 한 조각, 뭐 버팔로윙. 어. 버팔로윙. 버팔로윙? 계란 하나 추가하셨을까? 계란. 아, 계란. 왕새우튀김도. 왕새우튀김도? 네, 아, 새우튀김. 아니, 그건 별로. 해줬습니다. 곱빼기도 있네요. 곱빼기도. 아, 곱빼기 밥은 별로예요. 새우튀김도? 새우튀김도? 새우튀김도 주세요. 야, 이런 밥은 별로인데 이런... 튀긴 음식은 왜 주세요? 그냥 맛있는 걸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 뭐 뭐 체중 관리가 아니고 그냥 밥은 별로 그냥 맛없고 배를 그냥 밥으로 채우고 싶지 않아요. 아, 왕새우튀김.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비싼데. 괜찮아요. 역시 한 번 오시는 건데. 역시 역시 역시. 그럼 한 개만 시키겠습니다. 아, 좀 먹어가지고. 아 진짜로? 아니, 하나만? 아니 뭐 하나 시켜. 하나 시켜야죠 당연히. 민망하게 드시는데. 찌개 같은 거 하나 시켜. 아 지금 내가 먹어야겠어. 내가 국물까지 다 먹어. 아니, 내가 국물 먹어야 된다고요. 내가 국물 먹는다고. 네. 내가 찌개 치워야 되는데 아실 만한 분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아니, 국물을 찾아요. 어른 같이. 어른이에요? 소세지에다가 돈가스 있으면 되는 거지 그냥. 떡볶이 없나? 네, 떡볶이? 아 옷카페에서도 배달을 해야 되나? 옷카페 요즘에 어떠십니까? 좀 아, 많이 좀 나갑니까 이제? 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네. 아주 그냥 타격이 커요. 왜요?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안 움직이잖아. 예. 여파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자영업. 코로나 때문에 되는 데가 없네요. 아, 자영업들 죽어놔요, 진짜. 진짜.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뭐 저희 냉부 셰프님들 단톡방이 있는데 예. 와, 다들 그 셰프님들 가게들이 안 될 정도면은 난리들 난 거야. 진짜 다른 의미에서 큰 병이네요. 사회 시스템이 그냥 막 마비되려고 하네요, 그냥. 그렇죠. 옷카페는 청정구역이니까 와서 드세요. SBS가 갈 때 보니까 입구에 가드분이 계시고 이거 찍찍 해가지고 이거 하고 열 검사하고 통과시켜요. 옷카페도 그거 하세요. 손님들 검사해야 된다고. 찍찍하고 직접 뿌려주세요.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아. 찍찍 뿌려드리고 검사 좀 하겠습니다. 띡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 앞뒤로 이렇게. 소독제 이거 하고 분무기로 뿌려. 옆에 그 카운터 그 보시는 분이 그 군견 이렇게 앞에 괜히 카메라 하나 갖다 놔. 열감지 카메라 다 있는데 그것도 아닌데 그냥 카메라 하나 갖다 놔. 다 쫓아내. 그걸로 다 쫓아내 손님. 아 여기 밥풀이 좀 두 개 붙어있네요. 맛 좀 보실래요? 궁금했잖아요. 두 개 몇 개 붙어있었네. 맛 좀 보세요. 아 맞아 이 맛이었어. 난 지금 도시락 기다리고 있어요. 아 프로그램 이름이 배고픈데 귀찮아요. 어제 브이라이브를 찍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브이라이브가 진짜 재밌던데. 역시 난 라이브 체질인가 봐. 방송보다 라이브로 하니까 더 신나. 인방으로 이제 노선 갈아탔어요? 네, 인방이 저려져가지고 파란만장하네요 진짜. 네? 아니 만화가로 시작해서 사업가로 갔다가 연극배우로 갔다가 요리사로 갔다가 방송인이었다가 이제 인방인이네요. 유목민이라고 봅니다. 네. 거의 그냥 인간계의 메타몽. 메타몽은 뭐예요? 메타몽은 또 뭐예요? 막 변하는 포켓몬이 있어요. 어떤 포켓몬인지. 풍타몽. 역마살이라고. 아...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좀 징그럽게 생겼다. 먹기 싫게. 먹기 싫게 생겼어. 괜찮아? 달아. 씨. 이럴 줄 알았어. 달달하네요. 네. 그리고 얼음 커피에 어울린 단단한 맛이에요. 더 진하죠. 얼음 커피는 원래 더 진해요. 얼음이 녹으니까. 그 아스파탐을 더 넣으세요. 근데 주우재 혹시 아세요? 주우재라고 모델 겸 연기하는 친구인데. 주우재? 주우재님.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주우재님. 하여튼 뭐 요즘에 좀 여성분들이 좋아해. 아 주우재님. 나는 잘 몰랐거든 솔직히 만나기 전까지. 네. 몰랐다가
주제 얘기하니까 뭐 다 하는 거야. 어, 그렇죠. 막, 네. 막 카페 직원들도 그렇고, 어, 주제 쉬워 뭐 이러는 거야. 주제 누군데?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막 얼굴도 약간 좀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삐쩍 말랐어. 키는 또 뭘 때까지 커요? 그런데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하루에 할당된 그 에너지 양이 있나 봐. 네. 이게 앞에 당겼으면 뒤에는 훅 꺼져서 움직이질 못해. 거의 멱살 끌고 가야 돼요. 저네요, 저. 그렇지. 근데 침착맨은 그래도 허벅지가 두껍잖아요. 여기 에너지가 있다고. 지방, 낙타처럼 지방을 저장해 놓죠. 저장해 놨는데, 와, 근데 우재는 정말, 저장해 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짜, 예를 들면은 뭐, 이거 전자기 돌려야 돼요? 그러면. 아, 귀찮아. 전자 돌려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이야. 아, 너무 심해. 전자레인지가 거의 그냥 전자레인지 들어가면 요리야. 마지노선인데, 마지노선인데. 전자레인지 들어가면 요리라고 생각해요. 에. 그래가지고 제가 요리할 때마다 눈치를 봐요. 아, 이 정도면 안, 이 정도가 뭐 귀찮냐고 하면서 아. 설득해가면서 하는데. 그럼 잘했네요. 캐스팅을. 캐스팅 잘했죠. 네. 귀찮은데 뭐 먹지에 딱 어울리는 인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상대적이라고 제가 저도 되게 귀찮아서 요리를 되게 간편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셰프님들한테 욕을 먹어요. 네. 야 이것도 안 할 거면 굶어 뭐 이러거든요 셰프님들이. 아, 근데 그거보다 훨씬 심해. 더 심한 거야. 내가 다시 보니까 선녀였어. 난 선녀였지. 진짜. 아 재밌겠다. 프로그램 네. 재밌겠다. 재밌고 편집도 되게 유튜브 감성으로 편집을 했더라고요. 오. 그리고 올리브 TV 최초로 유튜브에도 나옵니까? 아 유튜브 나오죠. 오. 그리고 올리브 TV 최초로 요리가 실패해도 그냥 나가. 아 저는 안 나갔어요? 아, 왜냐면은 올리브 TV는 요리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완성된 것만 나간다고, 예. 잘된 것만 나간다고 하다가, 망치면 다시 찍어요? 망치면, 솔직히 망치면 안 되지. 예. 망치면 그냥 덜어내요? 덜어내거나, 없던 것처럼 아니면 다시 하거나,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망쳤는데, 오케이, 좋은데요? 그냥 갑시다! 이러더라고, 제작진이. 어? 올리브 TV의 느낌이 아닌데, 그건. 근데 나는 이랬거든. 이거 망친 거 아닌데? 아니 이게 왜 망쳤다 그래? 망쳤는데 그냥 갑시다 니까 아, 망친 거 아닌데요? 아니 이게 망친 게 아닌데 이게 뭐가 망친 거야? 근데 막 그냥 가. 전체적으로 이제 올리브 TV가 원래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되게 이쁘고 맛있고 막 이런 것들 약간 좀 막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블링블링한 약간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거기서 제가 옛날에 만만한 레시피를 할 때 혼자서만 약간 좀 되게 뭔가 골방 느낌의 쾌쾌한 느낌으로 혼자만 이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제가 딱 빠졌잖아요. 올리브 TV에서. 예. 그러면서 다시 약간 좀 고급화가 진행되다가 다시 제가 들어가면서 이번에 다시 또 안고급화, 뭔가 저급화. TV 약간 지금 저급화를 저급화 그 보급하는 저급화 밸런스를 맞춘다. 아, 밸런스. 내가 무게를 실어준다 거기다가. 아... 예. 일종의 모래주머니다. 아, 좋네요. 그러니까 예, 좀 그런 대중친화적. 그렇죠. 이게 좋겠다. 이 표현. 대중친화적.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무 그 너무 아트야. 아트. 너무 깐대로 가려 그래. 너무. 아, 그렇지. 너무 요리가 뭐 요리가 깐네야? 그렇잖아. 근데 저는 약간 좀 대중적인. 저급화에 신경 쓰시는. 풍영님 다른 회사 커피 먹어도 되나요? 아 옷카페 말고. 아 옷카페 말고. 많이 드시죠. 그렇죠. 스타벅스를 선호하시잖아요. 스타벅스도 좋아하고. 근데 그래서 저희 커피가 스타벅스를 되게 흡사해요. 아 그 느낌. 예. 근데 하지만 스타벅스랑 붙어도 자신 있다. 아 그럼요.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른가요 스타벅스랑? 스타벅스보다 훨씬 크레마가 강하죠. 비슷한 부분은 뭔가요? 비슷한 부분은 스타벅스의 약간 좀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무거운 느낌 살짝.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부분은 그거예요. 가격. 가격? 스타벅스랑 비슷한 거 가격이 비슷해요. 가격은 근데 다 그 정도 하면? 저 커피를 잘 몰라가지고 맛을 봐도 이거는 스타벅스보다 싸요. 싸나? 싸요. 훨씬 싸지 우리가. 스타벅스는 너무 뭐 어때? 뭐 타멘탐스는 뭐가 어때? 막 이러잖아요. 맛을 보고. 전 몰라요. 그래서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스타벅스를 선호하시는 분들 스타벅스만 드시더라고요. 아 스타벅스보다 더 싸요? 스타벅스가 그 정도로 비싸요? 거기가 더 비싸요 근데 스타벅스도 근데 싼 커피빈이 더 비싸요. 커피빈은 미쳤어요. 커피빈은 커피도 비싸지만 그것도 좀 더 비싸다고 하던데? 그 로열티인가? 그것도 스타벅스 4,100원이래요 4,100원? 내가 봤을 때는 3,800원이었는데 우리가 4,000원? 비슷하네. 100원 싸네. 100원 싸네. 100원이 어디야? 거비1님 오늘의 커피도 팔자. 우리는 어제 커피를 팔까? 어제 팔다 남은 거? 좋다. 1,000원 어제 팔다 남은 거 1,000원 어때? 찌꺼기도 팔아요. 오늘의 커피 사실 미리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려놓은 거잖아.
근데 왜 어제 커피는 없는데? 어제 커피는 급이 확 떨어진다 느낌이. 그죠? 그지? 하루 차인데, 하루 차인데. 향 다 날아갈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저번에 진짜 딱 죽었잖아요. 네. 죽고 나가지고 어? 죽었었어요? 그걸로 캐릭터가 아, 예. 마법사가 죽었잖아요. 예. 죽고 나서 어? 죽고 나서 퇴근하고 사라진 것도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심. 아, 2화부터 안 나오는 걸로. 안 나오는 걸로 해서. 그것도 되게 재밌겠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했는데, 야, 그걸. 이약 물고 살려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약 물고. 신이 주신 기회인데. 그러니까. 그, 지금 그때 아니었으면 퇴근할 기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것도. 사회에 되게, 다 나오셔야 돼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지 않을까요? 저도. 나오자마자 죽는 거야, 그냥. 사회에서 끝날 걸로 돼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모질랄 것 같아요. 왜냐면 진도가 진도가 너무 안 나가. 막 놀다 보면은 맞아, 진도가 맞아. 안 나갈 수밖에 없고, 모질하면은 그거는 뭐 급하게 끝내든 아니면 시즌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곡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다음 시즌에 갖고 와도 되지 않을까요? 뭐 한 달 정도 쉬었다가 그게 늘은 딱 사회가 끝날 때 애매하게 끊어지면은 좀 시즌 느낌이 아니잖아요. 좀 아, 그래도 어느 한 중간 보스까지 잡고. 알고 보니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음악이 있었다. 거기까지는 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보면은 뭐야 고블린들 막 잡고 하는 것들은 왜냐면은 비슷비슷하니까 이게 진짜 RPG면요 고블린이 되게 많이 나와야 되지만 이게 겹치기 때문에 조민 작가님 성향상 좀 나오다가 이제 고블린 말고 이제 이야기로 가게 만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놀랍게도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더라고. 근데 중간중간 이제 고블린이 막 튀어나오고 하는 것들이 원래 이제 되게 많이 나와야 뭐 계속 싸우고 레벨업을 하잖아요. 근데 조민 작가님 특성상 그런 거 약간 좀 늘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좀 빨리빨리 쳐내고 레벨업도 좀 약간 빨리빨리 시켜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지금 소리를 꽉 지르면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제 지금 스튜디오에.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봤는데 믹서가 좀 싼 믹서라서 그러니까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이 공간이 방음이 잘 돼 있으면은 이걸로 써도 무방한데 방음이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 싼 믹서라서 이게 좀 안 된대요. 그래서 비싼 믹서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네. 잘 돼요? 거기에는 이제 확실히 컴프레서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완충이 아! 해도 실시간으로 디지털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다 앱을 깔아서 그래서 그거 하니까 아! 해도 갑자기 얘가 순간적으로 팍 막아줘. 올라가는 걸. 그렇게 방송국이 되어가는 건가요? 그죠. 이제 이것도 막 그렇게 방송국에 몇 인치짜리예요,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은 실시간 방송국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다 이런 식으로 MBC나 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씩 추가를 해서. 하나씩 추가돼 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일단 다음 주 월요일날 대여를 좀 해서 쓰다가 괜찮으면. 네. 구매를 그걸로 그 모델을 새로 사는 거죠. 좋다 좋다. 이제는 뭐 진짜 방송국이 돼가고 있어요. 진짜 그거 뭐야 예. 스타렉스 뒤에다가 차려가지고 운전하면서 이동하면서 방송국 하는 거 어때요? 그 뭐라고 그러죠? 가끔 옷카페 앞에 와가지고 중계차 중계차처럼 옷카페에도 와가지고 아 형 있으면 나와요 그러면 내가 햄버거 싸들고 이렇게 샌드위치 싸들고 와가지고 딱 타가지고 얘기도 하고 아 좋다 여행도 가고 그 무슨 택시 그거 같이 프로그램 좋네요. 그 안에 개조해서 개조해서 그래서 거기서 실시간 섰다도 하고 좋지. 그 보면은 타자 보면은 그 본고차에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도 가고 예. 어디 막 캠핑도 가고 예.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좋네요. 일단 차량 지원은 조민 작가님한테 좀 부탁을 할까요? 부탁할 수 있죠. 그쪽이 법인이기 때문에 그쵸. 법인 아니잖아요. 저요? 예, 법인이긴 한데. 저만 아니네요. 근데 나는 법인이라봤자 의미가 없어. 네. 주우민 작가님이 진짜 법인. 사실상 법인 구색을 갖춘 건 저쪽이죠. 그쵸. 기안84가 제일 법인 구색을 갖췄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주우민 작가님인데. 그죠. 차량을 기안84님한테 좀 부탁을 할까요? 아, 요즘 네. 연락돼요? 연락되죠. 아, 그래요? 기안84님한테 좀 하고, 그 안에 내장은 주우민 작가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안에 그 인테리어를 해야 될 거예요. 차를. 뜯어가지고 아, 공고를. 왜냐면은, 기현파사 같은 경우는 뭔가 해줘도 티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차를 기현파사 내장재는 실속이잖아. 조민 작가님은 또 실속형이기 때문에 내장재는 조민 작가 딱 좋네. 밸런스가 딱 맞았다. 그래서 믹서를 놓고 안 되면은 핀마이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핀마이크 괜찮네요. 근데 하나에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 하나에 60만원인가? 아이 그런 거 말고 얼마나 한 게? 요즘 싼 것도 되게 많아. 그냥 이게 나도 있는데 10얼마짜리 그냥 이렇게 되게
좀 약간 60만 원짜리가 좋은가 봐. 그게 좋겠지 아무래도. 근데 이게 저만 쓸 게 아니잖아. 형 오면 하나 또 다르잖아. 그렇지, 두 개. 호민이 형 오면 세 개. 그렇지. 네 명. 그렇게 방송국이 되는 거야. 그렇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있어. 나중에 저기 중계탑도 하나 설치합시다. 그거랑 그거. 그 뭐죠? 그 이거. 그 수레. 찍는 거 수레 그거 있잖아. 수레? 수레가 뭐야? 이거. 지미집. 아. 수레 이거. 지미집. 요즘에 지미집. 요즘엔 지미집 잘 안 써요. 요즘에. 굳이. 왜요? 요즘 다 드론이 있으니까. 뭐 스튜디오 안에서 할 때는 스튜디오 안에서 할 때는 지미집 뭐 지미집 필요해. 그냥 호민이 여기다가 어? 허리에다가 끈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도르래로 해 가지고 아, 호민이 아, 보고 이렇게 지미집? 어 이렇게 찍으러 가면 되지. 어? 호민집. 아, 왜 이렇게 좀 뭐 그냥 복잡한 게 많아요. 해야 될 게. 복잡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아. 지금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지금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지금 법인을 내야 되는데. 아, 뭐라. 내야 되는데. 그럼 다 맨날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뭐 신청해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법인 되잖아요.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해야 될 거 진짜 많아요. 합칩시다. 합칠까요? 공동 법인 갑시다. 공동 법인 가고 풍건 풍건 싫어. 그래서 아니 우리만 가지고 안 돼. 조민도 깹시다. 아, 예. 우리는 풍팔건 풍팔건. 우리는 사실 이런 게 최봉기 장관이고. 조민혁 김갑판. 김갑판이라서 조민혁 없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아, 하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서는 많은데 조민혁 작가님은 옮기잖아. 진행으로 기한 산하로 들어가죠. 산하 해적단처럼. 지금이 제일 빠른 걸 수도 있어요. 더 크기 전에. 더 크기 전에 빨리 흡수되는 게 지금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어요. 더 커지면은 더 나쁜 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기한 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림 그려야 되는데. 아, 뭐, 다른 거 뭐 시킬 거 있겠죠. 그림 시킬 것 같은데. 채색이나 작화. 걔가 뭐, 우리 굶기기 하겠어요. 뭐라도 시켜주겠지. 그거 하기 싫어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작화랑 그림 그리기 싫어서 스트리머 하고 있는 건데. 네. 다시 거기 들어간다고? 자. 네! 풍펄건 지분 투자하고 싶습니다. 아, 투자자도 생기고. 좋네요. 방음부스만 빼고 다 하려는 거예요? 방음부스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아. 아바 울리가 자 여기는 뭐냐면 셰프의 삼겹살 토핑 김치볶음밥입니다. 이 김치볶음밥 13,000원입니다 왜 13,000원이냐 그냥 김치볶음밥이 아니고 버팔로잉 두 조각을 넣고 새우튀김도 새우튀김을 2,000원 넣고 계란후라이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700원 버팔로잉 두 조각은 1,800원. 어? 계란후라이 기본적 있었네? 네. 왕새우튀김은 2,000원. 아 기본적으로? 두 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시켜가지고 난 없는 줄 알았어 계란후라이가. 영천할매 된장찌개 백반도시락은 와. 8,500원 와. 이렇게 가 영천할머니 와. 이렇게 가. 와 이거 오늘 너무 포식하는데? 이렇게 가 8,500원 이렇게겠지 뭐. 이렇게 요거는 요게 1,800원 이게 2,000원 이 계란후라이 추가 700원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13,000원 야, 잘 먹겠습니다. 나 이걸로 오늘 저녁까지 땡이야. 아 저녁 안 드실 거예요 그러면? 도착해서? 응. 막 맛있는 거 시켜주던데 안 드실 거예요? 안 드신다고 했어? 아니요 제 거예요. 가서 뭐 시키면 되고. 야 이게 2,000원이야? 너무 안 돼? 그러게 나는 이런 줄 몰랐어요. 커야 하잖아요 그쵸? 일단은 그렇죠. 커야 하잖아요. 대가리만 줬지? 그 절반 자른 거라고. 이거 하나잖아요 사실상. 그렇지 하나야 이게 하나. 1,800원 너무 배달팁 2,000원 맛있겠죠 그 대신. 자, 잘 먹겠습니다. 했는데 TRPG 보면서 발더스 게이트 하면은 두 배로 재밌어요. 와 발더스 게이트를 안다면은 이쪽도 대충 연배를 알 수가 있지. 발더스 게이트 아세요? TRPG 그 RPG 그 세계관으로 해가지고. 그게 내가 TRPG를 그걸로 한 거잖아. 그걸 내가 고등학교 때 했었어. 고등학교 때인가? 아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해봤구나. 대학교 1학년 때 해봤었어. 그 인기 그 게임이어가지고 유명합니다. 발더스 게이트. 윈도우 XP 시절에. 아 윈도우 XP도 아니다. 윈도우 2000 시절이었나?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키노트 바꿔 먹으라고 합니다. 그럼 알몸이에요. 그럼 알몸에 묻잖아요.
그게 더 싫어. 배부르죠? 네? 아니, 아니 배 안 부르. 지금 배불러서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아, 배고파요, 배고파. 근데 찌개 맛있다. 응, 배고파, 배고파. 나 진짜 오랜만에 찌개 먹어. 이 맛이야. 이런 거. 이 맛이야. 진짜 가정스럽다. 저보고 한 말은 아니겠죠? 나보고 한 말이야? 영천 할배도 침착맨 식사하는 거 보면 요절하겠어요. 새우꼬다리. 아, 오열하겠어요. 새우꼬다리는 잘 안 먹는데. 안 먹는데요. 왜냐면 새우꼬다리를 손질을 잘하면은 귀에 뾰족 튀어나온 거를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자르지 않으면은 입에 칠려. 전 꼬리도 다 먹는데. 사실 먹는 게 좋긴 한데 나는 뭐 굳이? 그럼 꼬리 드세요. 난 대가리 먹을래. 전 대가리도 먹어요. 다 먹어요. 아 그래요? 그럼 대가리 드세요. 이걸로. 나는 꼬리 먹을래.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손질했네. 게임에 관우가 나오면 제가 흥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왜요? 삼국지 좋아해서. 아, 근데 특별히 관우를 좋아해요? 아무래도 삼국지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그렇긴 하지. 제가 예전에 중국을 갔잖아요. 중국을 갔는데 너무 놀라웠던 게 사천 지방 갔거든요. 사천이 지방이 거기잖아요. 그 삼국지 배경이 되는 그 한중 그쪽 아니에요? 왠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반대지 여기에 우리나라라고 봐야 되나? 화면으로 보면은 익주래요, 익주. 하여튼 중국에서 서쪽 이죠. 예. 거기가 이제 삼국지의 어떤 그 유비며 뭐 그 발생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비가 문명이에요? 발생지. 자, 하여튼 뭐 거기 그러니까 삼국지 막 얘기가 막 어디 가서 삼국지야 했던 다. 아, 예.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총나라죠, 총나라. 네. 거기 그걸 봤어요. 제갈공명 사당이 있는 거야, 사원이. 그러니까 예. 무덤이, 그러니까 생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돌아가신 어떤 그 하여튼 뭐 사당이 있어요. 있어요, 사당이 있어. 거기 가봤어. 오, 엄청 큰 거야. 미친 듯이 큰 거야. 그래서 아니 제갈공명 물론 유명하죠. 근데 제갈공명 이 정도면 유비는 어느 정도인 거야? 막 이랬던 거죠. 딱 들어갔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하여튼 딱 들어갔는데 제갈공명 있는데 거기 뒤에 아니 유비 무덤도 있는 거예요. 어? 왜지? 왜지? 왜 왜요? 죽으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유비 무덤이 유비는 거기서 죽지 않았거든요. 백제전에서 죽었는데. 네. 그런데 아니 유비 무덤이 여기 왜 있지? 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갈공명이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엄청난 자랑거리잖아요. 그 지역에. 제갈공명이 누굴 모셨냐? 유비 아니냐? 그럼 유비를 데리고 와야지. 저 유비를 뒤에다가 놓고 저 사냈어요? 모르겠어 그건 나도 잘. 나는 그냥 모르겠는데 유비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 보면은 관우 장비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거기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놨어 거기다가. 어떻게 모았대? 왜냐면 유비가 있는데 형제들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형제들 또 사당, 모았네. 사당을 다 같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당이 거기 다 있어. 제가 공명 사당이 이어야 되는데 유비 관우 장비 사당이 다 있어. 네. 그리고 거기 뒤에는 장비의 푸죽간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 장비가 여기서 장비가 여기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래. 테마파크처럼 꾸며놓은 거야. 장비 육포도 팔고 막 다 팔아. 근데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유비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예. 이제 막 다 이게 사실은 이제 원래는 작았대요. 원래는 제갈공명 사당밖에 없다가 점점 늘린 거야. 예. 그 사이즈를. 근데 이 늘린 것도 몇백 년 전이야. 그러니까 이미 유적이 되어버렸어. 알고 보니까 아무 뼈나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약간 그 제가 이게 중국이 약간 특성인 것 같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어딜 가면은 예를 들면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건데 커다랗게 앉아있는 부처상이 있어요. 막 산을 절벽을 깎아서 만든 게 이름, 네. 이름 까먹었는데 엄청나게 큰 좌상인데 거의 산이에요. 산. 거의 막 엄청 높아. 거기 갔는데 거기 근처에 막 이거 산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절벽을 가가지고 깎았는지 이거 스님이 한 분이 다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옆에 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아 여기로 이제 나무를 박아서 그걸 딛고 올라가서 막 했다는 아 낙산대불 맞아. 근데 물론 이제 처음에 스님 한 분이 시작했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그거를 뭐 대를 물려서 했겠지만 처음에 그걸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막 구멍들이 막 되게 뚫려 있어. 그래서 와 이게 그때부터 있던 흔적이 아직도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 이거는 최근에 뚫은 거고요. 아. 앞에는 그 최근에 뚫은 게 있는 거야. 아니 그럼 헷갈리잖아. 옛날 거랑 요즘 거랑 어떻게 봐. 근데 그거를 혼재시켜 놓는 거야.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막 옛날 막 그걸 보존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약간 좀 그거를 계속 또 만들고 하면서 거기다 계속 덧붙이고 하면서 약간 좀 그거를 훼손하는 건 아니고 원형을 막 보존해야 된다는 거에 강박이 없어요. 그렇지. 그냥 그거를 계속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왜 어떤 거를 보존해 놓는다 치고서는 거기를 근처도 못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유리벽을 치고 막 그거 멀리서만 볼 수밖에 없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냥 지나가면서 손도 만져볼 수도 있고 막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그냥 또 나름 뭐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해석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 들어있는 그 구멍도 최근에 뚫었다고 하더라도 한 100년 전, 2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 또 옛날 기가 돼버린 거지. 재밌더라고. 삼국지 얘기가 되게 크지 않니? 그러니까 그 사당 같은 것도 되게 많을걸요? 전국에 있을걸요? 제갈량 사당이나 뭐 이런 거는? 그렇겠지. 삼국지의 주인공은 유비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 숭배하는 대상은 첫 번째는 관우, 두 번째가 제갈량. 유비는 셋째에 불과합니다. 관우신을 제일 많이 모시잖아요. 다 먹었어? 아니 물 드시라고. 누가 제일 좋아요 삼국지에서? 저는 간홍을 좋아합니다. 간홍? 간홍은 누구예요? 유비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인데 삼국지에서 활약을 안 해요. 처음에 임관해요. 유관장 다음으로 임관해요. 아... 딱히 활약을 안 해요. 간선미에 나오는 그 간인가요? 근데 끝까지 살아요. 끝까지 살고 그 벼슬도 놓고 연걸전 리메이크에서는 간홍이 제일 세요. 리메이크에서? 왜지? 사기 기술이 있는데 자기 공격 범위 안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무조건 자기도 때려요. 연걸전 아시죠? 잘 몰라. 그러니까 텍스트 그 슈퍼로봇대전 아시죠? 그렇게 턴으로 가서 싸우는 거예요. 내 턴에서 내가 공격, 상대방도 움직여서 공격. 간홍이 궁병인데 사거리가 넓을 거 아니에요. 그 범위 안에서 자기가 때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른 애가 때리면은 한 대씩 거들어요. 한 대씩. 아 원래는 안 때려. 원래는 그렇게는. 원래는 그렇게 안 때리죠. 근데 걔가 사기 활이 있어요. 두 번 때리는 활. 질풍이 있다고? 그래서. 아군이 그 사거리 안에서 들어오면은 지원 사격이 계속 두 대씩 날아가 나와. 근데 그게 엄청나게 센 거야. 걔가 다 죽여. 조조는 사패인가? 조조. 조조.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사패였던 것 같아. 그치 하긴 맞아. 솔직히 뭐 전쟁이나 이런 그 시절에는 솔직히 사패라는 게 사실은 사패가 아니면 정신을 유지를 못해요. 그치. 삶과 죽음이 거의 공존하는 시대인데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되게 부들부들해. 그때 뭐 조조랑 같이 결의를 가졌다가 조조 배신하고 튀어나온 애 있잖아요. 진궁. 진궁. 진궁의 어떤 그 마인드를 보면은 또 아니 근데 그 나중에 후대에서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 막 되게 부들부들하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그게 삶과 죽음이 아니 죽음이 그냥 근접해 있는 세계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거를 멋있어하는 거죠. 그걸 지켰을 때, 인위를 지켰을 때. 그렇지, 그렇지. 다 못 지키는 상황인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였어도 그 와중에서 그걸 어떤 선을 지킨다는 게 존경스러운 거죠. 그쪽에 이제 좀 이상향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 세계에서 누구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협의니 뭐니 뭐 하면서 인위니. 얼마 전에 월드컵을 이상한 조합 음식 월드컵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난 하나도 안 이상한 거야. 아 이상한 조합 월드컵 이게 음식이 이상한 음식 그 월드컵 봤었을 때 나는 전혀 거기에 어리둥절 이게 왜 이상하지? 맛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나는 요리를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 왜냐면 내가 너무 형이 기준이 되면 안 돼. 그치 내가 너무 포용력이 너무 넓으면 안 되잖아. 그치 형이 기준이 되더라도 아니 돼야겠지만 대중하고 그 오차가 별로 안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영화를 찍어도 왜 영화 취향도 막
아트무비 취향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대중영화를 찍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또 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 아, 나 너무 싼 마이 아니야? 나 이런 거 못 따졌어.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우유에 밥 말아 먹거나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유 밥 말아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밥 말아서 안 드신다고 했으면 제가 소신 발언했을 텐데 밥 말아서 드신다고 하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네요. 진짜 맛있는데. 미지근한 우유에 뜨거운 밥을 넣고 소금, 맛소금 살짝 끼얹어서 먹으면 맛있어. 곰탕이 따로 없어. 곰탕이야 이건 완전. 곰탕을 왜 먹어? 우유를 왜 밥 말아 먹지? 혹시 그것도 있어요? 콜라밥? 아니 그거는 솔직히 제로콜라는 제로콜라 제로콜라 솔깃한데? 아 근데 콜라밥은 제가 한번 먹어본 적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해는 해요 이걸 왜 먹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콜라밥을 먹을 때 그 묘한 어떤 쾌감이 있어요. 근데 나는 콜라밥을 만약 한다면은 콜라밥에다가 간장을 좀 넣거라 이러면 진짜 맛있다. 왜냐면은 너무 콜라만 들어가면 달기만 하잖아요. 근데 간장이 살짝 들어가 주면은 약간 약밥 같은 느낌도 살짝 들면서리 딱 모아서 쓸 때 간도 맞고 콜라 간장밥이면은 오케이. 하지만 그냥 콜라밥은 쏘쏘 싫어야죠. 왜 쏘쏘예요? 싫어야죠. 세상에 나쁜 음식은 없어. 잘못된 음식은 없다고. 거기서 왜 쏘쏘가 나와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거기서 소스가 나와서. 아니 콜라에다 간장 넣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밥 좀 남기고. 콜라에 간장 있어요? 간장은 없어. 스시 뭐 초밥 먹고 남은 간장 없어요? 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그거 좀 남기고. 아니 하지 말자. 그럴까? 먹으면 되지. 형 이제 그 오늘 그거 나오는데 귀찮아도 괜찮아. 배고픈데 배고픈데 귀찮아. 괜찮은데 괜찮아래. 배고픈데 귀찮아 나가시는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 거기서 내 이미지 따위는 없더라고. 콜라밥 말아먹는 사람이 나오면은 갑자기 확 그 프로그램 공신력이 떨어지잖아요. 이미 되게 내가 뭔가를 만들어도 되게 의심의 눈초리로 다들 보더라고. 모든 제작진과 우재까지도 이게 맛이 있을까? 먹어도 되나?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디스커버리 낙타 우유랑 낙타피를 섞어서 먹는다고? 오 맛있겠네.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피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동물 피 있잖아요. 그런 걸 먹었던 그냥 있었어요. 왜냐면은 거기 이제 그냥 뭐 워낙 먹을 게 없던 시절이니까 섭취될 게 없었던 시절에는. 김풍애님 낄낄 웃는 포인트를 잘 모르겠는데 요즘 심일주 작가님이랑 자주 만나시나요? 아니, 만나서 뭐 전염이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서로 비슷한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동업을 한 거예요. 누가 먼저고 누가 뒤가 없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그 이런 소양을 예? 다지고 그러고 나서 만난 거죠. 윤슬 보고서는 그 눈빛을 보면서 알았어요. 아, 얘도 정상 아니구나. 같이 일할 만 나겠다. 일할 만 나. 나에게 긴장감을 주다니 내가 긴장하면서 일할 수 있겠군. 이게 무슨 맛이에요? 간장 맛이에요? 그렇겠지. 깻잎 그 특유의 맛? 깻잎 절임이잖아. 간장이지 뭐 보통 간장 설탕. 외국에서 안 먹잖아요. 절대 안 먹지. 마치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그 막 고수나 막 그런 거. 그렇지. 대하는 것처럼 향이 너무 강하니까. 너무 심하다고. 깨도 모르는. 깨는 잘 먹어. 왜냐면은 깨 같은 경우는. 세서미 오일을 많이 써요 미국에서도. 아 맞아 깨가 세서미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또 깻잎과 깨는 전혀 다르잖아 또. 저는 진짜 몰랐어요 영어를 깨가 세서미인지. 그래서 세서미 스트리트가 그 세서미 스트리트인지 몰랐어요. 깨거리 깨거리인지 몰랐어. 깨거리 모르는 사람 있었네. 아 몰랐어? 근데 깨를 몰라 영어를 단어인데 그냥 기초 단어인데. 깨길 고마워 감사합니다. 깨길 때 깨길 참깨길.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열려라 참깨. 맞아 그거 진짜 깨예요 원전도. 그러니까 왜 참깨일까? 나는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그냥 한 건 줄 알았는데 열려라 참깨 이거 실제로 원전에 깨래. 그러니까 왜 깨일까 하필이면은. 참깨를 연다라는 게 참깨 요만한 게 여러 바짠데 참깨를 여는 건가? 왜 열려라 참깨일까?
열려라 참깨. 예를 들면 뭐 열려라 나겠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열어야 되는 거면은 이해가 되는데 참깨는 그치 참깨는 너무 뭐 좀 약간 향이 강해서 뭐 좀 그 뭐 마법 같은데 뭐 들어가는 재료 같이 뭐 쓰였나 모르겠어 나도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을 안 해봤네. 참깨가 되게 그리고 참깨가 되게 왠지 느낌 귀엽지 않습니까? 참깨 별명이 참깨 이러면 되게 왠지 귀여울 것 같아. 야 요번에 참깨파 있잖아. 걔네들이 왠지 걔네들이 약할 것 같아. 참깨파 애들 야 참깨파 애들이 형님 참깨파 애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귀엽다. 뭐? 참깨파. 귀엽잖아. 참깨파 좋다. 이 자식들이 그냥 야 전부 쥐어쪄서 참기름 만들어! 참깨파 깨소금 다 담으세요 이제. 저 이제 되게 싫어하는 시간 남았네요. 국물이 있는 거. 내가 이거 진짜 시키지 말자고 시키지 말. 다 먹는다고 했잖아요. 예? 네? 이거요? 다 내가 다 먹을 했잖아. 거야. 드세요. 가인 동안에 계속 먹을 거야. 중간 중간에 커피 마시듯이 네. 차 마시듯이. 야 이거 또 이거 혹시 음식물 쓰레기통은 없나요? 음식을 따로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야 돼요. 아 들어? 뭐, 여기 근처에 버릴 데 없어? 그것만 담으면 너무 조금이잖아요. 음식물 그게 좀 그래도 버린 봉지가 너무 그 아깝잖아요 남는 거. 일단 국물은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개수대에 버리고 아 이 꽃게를 넣으셨네 딱딱한 아, 거를 개수대에 버리시고 제 개수대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장갑 있어요? 다시는 햄버거 드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국물을 이렇게 아 그냥 부으세요 그냥 아 내가 봤을 때 여기다가 들어가시면 돼. 밑에 송곳 있어요 혹시? 아 그 구멍만 촥 빠지면 되잖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좋은 아이디어야.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뾰족한 거 뭐 아무거나 주세요. 이 밑에다가 여기다 구멍만 뚫으면 돼. 그러니까 옆에다 놓으세요. 자 치우겠습니다. 나중에 치우겠습니다. 이거 구멍만 딱 뚫으면 여기서 국물 촥 빠지면서 건더기 탁 남는데? 네 아니 일단 저기다 놓으세요. 아유 눈치를 봐요. 예? 아니 눈치를 보냐고요. 아니, 눈치 이미, 보는 걸 제가 눈치 보게 되잖아요. 아니 네? 이미 내가 했어. 아유, 눈치를 봐. 이미 내가 이미 내 손 더러워졌으니까 이 손으로 쓰면 돼. 이 더러운 손 마음껏 쓰세요. 아 여기다가 내 손을 내가 썼어. 했어. 아 눈치 보는 거 눈치 보이네. 아니야. 난 눈치 안 봐. 자.